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얼굴형이 예쁜 방송인하면 뭐 저를 제외하고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뭐 물론 최지혜 씨도 계시겠지만 뭐 네. 사실 예쁘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얼굴형이 예쁘지 않는 분들이 있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김태희 씨나 이효리 씨도 상당히 예쁘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네. 설문 조사에 따르면요, 한예슬 씨가 이 배우 중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해요. 작고 계란형의 얼굴 또 아름다운 턱선이 여자 연예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미인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있는 얼굴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 삼성 성형외과 박영진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목구비가 상당히 예뻐도 전체적인 얼굴형, 뭐 예를 들면 턱이 좀 많이 튀어나왔거나 이러면 미인이라는 얘기를 요즘 참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면 윤곽 성형을 선택한다는 얘기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그 우리가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얼굴이 좀 평면적이죠. 네. 뭐 서양인은 흔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삼각 기둥으로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에 광대뼈가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사각 턱 자체의 발달이 심하면 우리 인상이 강해 보인다. 또 심지어는 팔자가 드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얼굴의 기본이 되는 그 윤곽, 이 뼈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수술 자체가 우리가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우리 보통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그 눈, 코, 입과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추는 바탕이 되는 그 윤곽을 교정하는 수술이 안면 윤곽술입니다. 네, 제가 시작 때 좀 농담을 해서 놀라게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주로 안면 윤곽술 상담을 오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턱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사각턱 네. 뭐 입뿐만 있는 게 아니고 입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돌출입이라든지 또 무턱, 주걱턱 있죠. 이렇게 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네. 이런 주걱턱 이런 그 바탕이 되는 뼈, 윤곽을 어떤 형태든 고쳐서 정상적인 누가 보더라도 뭐 심미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정상적인 모양을 갖게 하는 이런 수술을 많이 찾으러 오십니다. 무조건 뭐 사각턱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교정하는 게 아니군요.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 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서 수술한 경우가 많은데 네. 얼굴 전체를 가지고 윤곽을 바꾼다, 뼈를 깎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할 때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수술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본인은 이렇게 뼈가 많이 발달했다고 나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네. 우리가 근육이 많이 발달해서 근육만 줄여줘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결국 그 뼈를 손대는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위험도가 따르는 수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 말은 결국 어느 정도 경험을 갖추고 있고 또 수술 전후에 함께 그 안전하게 환자를 봐줄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서 수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자, 그런 위험을 물론 감수하면서도 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분들은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아무래도 이 V라인 턱선일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되게 이제 안면 윤곽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이런 사각턱 이 때문에 고민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VCR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도 평소에 이렇게 도드라진 사각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각턱뿐만 아니라 U자형의 얼굴형을 턱 끝까지 저렇게 갸름하게 V라인 얼굴형이 되도록 하는 V라인 사각턱 성형술을 결심했는데요. 사진이랑 그런 거 찍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많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 V라인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그 V라인 사각턱 성형술은 턱끝의 모양을 개인의 선호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엑스레이 검사로 신경선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모양을 맞춥니다. 옆모습에 각진
부분을 잘라내는 동시에 넓은 턱끝 부분을 모아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각턱 수술 방법으로 효과가 적은 분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턱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진 보면 약 4개월 지난 사진인데요. 사각턱이 해결이 되면서 턱이 갸름해지니까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훨씬 여성스러워 보이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안면 윤곽술 중에서도 3차원 입체 동안 성형술이라는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뭐 전혀 동일인이라고 보일 정도가 아닐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런 3차원 입체 동안술이 보시면은 뭐 주걱턱이나 돌출입, 사각턱, 무턱, 광대, 뭐 아니면 얼굴 비대칭, 이런 그 얼굴 뼈를 기본적으로 손을 대서 그 비대칭이나 뭐 이상적인 비율로 옮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턱의 근육도 줄이고 또 입체감 있게 지금 보시다시피 코도 같이 이렇게 오똑하게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수술이 3차원 입체 동안 성형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중간중간 너무 놀라서 정말 같은 사람이냐고 부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봤는데 네. 3차원 입체 동안술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뼈만 해결하게 되면은 뭐 얼굴이 조금 갸름해졌네 이런 얘기밖에 들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 그 근육을 같이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체감이 좀 보이게끔 네. 그 지방 이식도 조금 하고 또 얼굴이 너무 통통하면 그 안면 윤곽 수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부 조직 우리가 근육 이걸 함께 같이 해결해서 좀 어려 보이게 하는 수술이 3차원 입체 동안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술들도 같이 동반이 된다. 그래서 예, 3차원이라고 했는데 예. 효과가 참 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효과가 큰 만큼 이렇게 건들게 되는 부위도 많으니까 또 부작용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은 오히려 일반적인 윤곽술 수술보다도 적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리하게 뼈를 깎아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부 조직도 함께 해결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히려 더 적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뼈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아,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네. 뭐 최근에 보면 개그맨 이혁필 씨나 개그우먼 김지혜 씨 등이 확 달라진 모습으로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됐는데 양악 수술이라는 걸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악 수술은 또 어떤 겁니까? VCR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죠. 네. 그 주걱턱이나 뭐 보시면 돌출입, 웃을 때 아니면 잇몸 노출이 이런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잇몸뼈와 임중 부위가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온 것은 치아 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악 수술을 통해서 위턱과 아래턱을 이제 절골하여 좌우 앞뒤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아니면 이상적인 그 교합을 맞춰주면서 튀어나온 입이나 비대칭, 주걱턱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술, 큰 수술이 아니라 어떤 교정이라는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턱 교정을 통해서도 얼굴 전체를 성형한 느낌이 나는데요? 간단한 교정 수술은 아닙니다. 아. 예. 그렇다면은 이제 뭐 어떤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양악 수술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주걱턱이 이렇게 아주 심하다 아니면 입이 많이 튀어나와서 남한테 혐오감을 준다 이런 경우에 그 저희 의사들이 뭐 특히 이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가장 이상적인 우리 프로파일이라고 그럽니다. 옆모습이나 앞모습의 그 라인을 살펴본 이후에 그게 가장 그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교합을 맞춘다든지 우리가 양악이라고 그러죠. 위에 상악, 하악 이 부분을 네. 우리가 절골 잘라내고 뭐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뒤로 밀어 넣을 수도 있어서 그 교합 우리가 그럼 얼굴 길이도 짧아지게 되나요? 그럼요. 뭐 심한 경우에 이제 얼굴이 아주 길어 보여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얼굴을 1cm 이상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이러면 아무래도 젊어 보이는 이런 효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아무래도 봐도 뭐 이제 무턱인 분은 약간 내야 될 것 같고 턱이 많이 나오신 분은 넣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어려운 수술인 것 같은데 수술을 준비할 때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 양악 수술은 뭐 단순하게 그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만 했다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 전후에 교합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치과 교정과와의 협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특별히 환자들도 사후 이제 뭐 추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면 윤곽술을 했을 경우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작용들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광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광대뼈를 이렇게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갈아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그 안면부 중안면부가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준비한 VCR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네. 지금 보시면은 무리하게 광대뼈 축소술을 하고 처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무리하게 그 안면 윤곽술을 하다가 턱을 무리하게 자르면 이제 신경선이 손상이 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과다 출혈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붓기가 다 빠졌는데도 아래 턱에 우리 아래 턱 자체에 비대칭을 고려하지 않고 튀어나온 사각등만 해결한 경우에 이렇게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안면 윤곽술을 결정하기 전에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작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신중하게 이제 수술을 결정해야 되겠죠. 네. 특히 안면 윤곽술은 재수술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꼭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성형수술의 기본 원칙이 성형수술은 마술이 아닙니다. 자료사진이나 결과를 보시면 꼭 마술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흔히 하는 말로 과학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수술 방법이나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기대도 사실 커졌고 또한 더불어서 경각심까지도 일깨워주신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우리 집 주치의 시간에는 항암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